이제 엣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크롬이움 기반의 엣지를 공개하긴 했지만은 단순히 이 크롬과 비슷한 브라우저라고 이제 유저한테 어필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확실하게 마이크로소프트만의 감성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넣어야 돼요. 아무리 크롬이움 기반이라도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감성. 여러분 그 혹시 구글 크롬을 사용하시다가 뭐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이404 페이지나 사운드 에러가 나오면서 하면은 이제 공룡이 점프 뛸수 있는 그런 게임. 그런 게임이 있었죠. 야!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서 밀릴 수가 없다.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만의 감성을 한번 넣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스터에그. 이 공룡 게임에 맞설 수 있는 이 크로미움 기반의 엣지에서 이제 이스터에그 게임을 하나 넣어놓습니다. 엣지, 콜론, 슬래시 슬래시 서프라고 치면은 공룡 게임에 이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하나 엣지가 숨겨놨습니다. 야, 좀 고퀄이네요. 고퀄이죠? 여자가 4명이고 남자가 3명이고. 아, 여자, 오케이. 동양인 여자로 한번 가봅시다. 자기들만의 감성. 아까 엣지 그 바다 그 사진 보셨죠? 갑니다. 이런 사진, 이런 게임이에요. 사실 뭐, 오오 고퀄이죠? 뒤에 누가 쫓아와요? 티렉스에 비하면 완전. 이거 한번, 야, 이거 가다가, 쓸수 있어요. 쓸수 있어요, 이렇게. 오오 멀리멀리 멀리 가는 게임인데, 제가 한번 최고속도까지 가볼게요. 이렇게, 최고속도까지 가볼게요, 이렇게. 바다의 방향을 따라서 좋다. 최고속도까지 가볼까요? 오! 아. 오, 점프! 오. 나이스. 오. 오, 뭐야. 느려지네, 저거 하면. 속도를 최대한, 오! 오, 저 뭡니까? 문어다, 문어. 아, 이 수명이 있네, 수명. 아, 진짜. 저 번개 이거 3개 먹으면 어떻게 되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진작에 안 했는데, 한번, 이 사용하시면서, 이 공룡 게임보다는 확실히, 못 캐어요? 오, 뭐야. 아, 이거 그거는 쓰는 거 약간 부스터네. 얘는 저거 오토달림포트를 타네. 확실히 이 공룡 게임보다는 퀄리티가 좀 있어요, 그죠? 뭔가 여름 특집으로 좀 시원한 느낌도 좀 있고. 여러분도 혹시 엣지 신형 다운 받으셨으면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숨겨진 게임이거든요. 여기는 두번 죽는 데인가 보다. 숨겨진 게임으로 한번 이스터 에그 게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